제가 시계오너먼트 넣었는데 반짝반짝하고 예뻐서 구매했어요. 제가 이 버블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게 있길래 구매했어요. 귀여워서.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 영상 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오너먼트 다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트리에 있는 것도 꺼내와 봤어요. 아까 전에 언박싱한 시계인데 이 가방이랑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 오너먼트도 제가 좋아하는 것중 하나예요. 반지 오너먼트. 그리고 이 계란도 좋아해요. 이건 계란 후라이. 완성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원피스에 코트 걸치고 나가려고요. 카멜색 코트 입을지 블랙 코트 입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블랙 코트 입었어요. 지난번에 이 코트 문의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알라이아예요. 그럼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지금 다운타운 쪽에 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쁜 레스토랑에 가려고요. Sunday in June.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시간도 즐거워요. 안녕. 안녕. 학교. 목소리를 하더라도 얼주가는 포기 못해요. 이렇게 길거리 곳곳에 트리를 팔고 있어요. 저 끝에도 큰 트리가 많네요. 지금 서호 주변에 왔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요. 지금 레스토랑에 거의 도착했어요. 이 일대는 뉴욕 시청 근처예요. 저기 울월스 빌딩도 보이네요. 울월스 빌딩은 딱 봐도 예사롭지 않죠. 옛날 고층 빌딩 중에 현대식 엘리베이터가 최초로 설치된 곳이에요. 도착. 여기 호텔 안에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어요. 천장도 너무 예쁘죠? 트리가 있어서 저는 이맘때 오는 걸 좋아해요. 이 건물이 180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동안 쓰임이 여러 번 바뀌긴 했지만 멋진 건물 디테일과 전체적인 내부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의 멋진 호텔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여기에 맞게 앤틱 느낌이 있어요.
저는 여기 앉을게요. Thank you. 한번 뭐 먹을지 볼게요. 저는 이 옥토퍼스랑 라비올리랑 스테이크 먹을까요? 라비올리? Oh, we are out of ravioli today. 지금 음식 시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문어 요리 나왔어요. Thank you.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요. 이거는 스테이크인데 꽈리고추 향 아시죠? 그게 확 나요. 위에 야채들이 올라가 있어요. 저는 문어 먼저 먹어볼게요. 소스도 맛있고 쫄깃쫄깃해요. 적당히 요리가 되었어요. 저는 문어 좋아해서 음식점에서 문어 있으면 꼭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제 스테이크도 먹어볼게요. 스테이크 고기도 부드러우면서 같이 나오는 이 양념이랑 진짜 맛있어요. 같이 나오는 고추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느끼함을 확 잡아줘요. Yeah, so good. Thank you. 여기 스테이크 완전 추천할게요. 2층으로는 호텔 객실인데 복도도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어요. 같이 나오는 양념이 새콤달콤하면서 매콤하고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양념이에요. 문어도 짭조름하면서 바삭해요. 이제 밥 다 왔고 나가서 또 구경할 거예요. 여기가 예전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다 보니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희소성 있고 멋져요. 복도가 예쁘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옛날 건물의 특징이에요. 이제 5번가로 올라가서 블루밍데이즈 백화점에 가려고요. 블루밍데이즈 백화점에도 크리스마스 샵이 있어요. 삭스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도 디올이랑 콜라보레이션 한 거라 엄청 예쁘거든요. 같이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건 센트럴파크의 모습을 해놨어요. 디테일 좀 보세요. 이것도 예쁘죠? 어, 이거 봐, 특이하다. 디올 구두가 엄청 커졌어요. 이것도 예쁘다. 아, 세제백이 막 움직여요.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하나같이 다 예뻐요. 와, 이렇게 라카펠라 센터도 있어. 디올 향수가 오고 있어. 오늘도 라카펠라 트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Hey, Mrs. Claus, this one's for you. Tell me, sweet mama, what's I gotta do? I'm tired of pretending it's just who I am. Come on, Mrs. Claus, let me be your man. 이맘때만 되면 트리 사냥꾼 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지나가는 김에 잠깐 에르메스 들어가서 구경하려고요. 잠깐 같이 구경해 볼까요?
신발부터 보려고요. 이거 예쁘다, 벨벳. 이 앵클 부츠도 예뻐요. 버튼 디테일. 이 코트는 참 특이하죠. 이 니트도 예뻐요, 드레스. 이 장갑 귀엽다. 나가볼게요. 이제 원래 가려던 블루밍데이즈에 가볼까요? 버그도프에 왔어요. 제가 모르고 버그도프라고 했는데 블루밍데이즈예요. 잘못 말했네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예쁘게 해놨네요. 구경해 볼까요? 작년보다 더 예쁘게 해놨네요. 이 산타 예쁘다. 강아지까지 있네요. 아이스크림도 반짝반짝 예뻐요. 이거 곰돌이 완전 폭신거리고 부드러워요. 너무 귀여워. 이 곰돌이가 오늘 본 곰돌이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초콜릿 부자기 들고 있고 트리 모자 썼어요. 곰돌이 귀엽다. 오너먼트가 엄청 많네요. 뭐 이쁜 거 있나 볼까요? 이 아이스크림 화려하고 예쁜데요? 아이스크림 위에 이거 뿌려져 있어서 예쁘죠? 이것도 예쁘다. 초콜릿 쉐이크. 덤플링이 완전 화려하네요. 사탕 귀엽죠? 진주가 송송 올라가 있는 팝콘이네요. 이 곰돌이 되게 귀엽다. 이것도 직접 색칠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과자 진저브레드 쿠키. 왕곰돌이 젤리예요. 산타 할아버지인데 약간씩 달라요. 벽난로 산타 할아버지. 이것도 예쁘죠? 먹을 거 천국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 보세요. 짜잔. 젤리랑 초콜릿이 들어 있어. 별 젤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인 그릇이네요. 크리스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책 모양이에요. 봄이 되어 젤리인데 평소에 젤리 색이랑 약간 달라요. 특이해요. 저 이거 살까요? 뭐라도 꼭 사갖고 가야 하는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캔디샵 배경이네요. 화려해요. 와, 초콜릿 봉주다. 자이언트 머핀. 지금 치킨 사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에 오면서 치킨 사왔어요. 허니 갈릭이랑 강정맛. 아, 그리고 치킨 무. 저는 치킨 먹을 때 치킨 무 꼭 있어야 돼요. 치킨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오피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해놨어요. 와, 깨이기다. 꿈돌이다. 이 손가락이 움직여요, 연주하는 것처럼. 이거 귀엽다. 거리 곳곳이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